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고삼 호수.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깝다. 지난 60년에 준공된 인공호수인 탓에 곳곳에서 사람의 체취가 느껴진다. 넓이만 해도 94만 평.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풍광이 사람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고삼 호수가 유명세를 탄 것은 영화 섬 때문이다. 영화를 통해 고삼 호수의 호젓하고 낭만적인 풍경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고삼 호수 하면 좌대를 떠올릴 만큼 호수에 떠있는 좌대는 인상적이다. 좌대는 고삼 호수가 낚시터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영화 섬으로 유명해지기 전부터 낚시꾼들은 분주하게 고삼 호수를 드나들었다. 물 가운데 터를 잡고 낚시를 하는 좌대 낚시. 일반인들에겐 낯설겠지만 좌대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물고기들이 다니는 주요 길목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낚시꾼들이 놓칠 리 없다. 더구나 호수 위에서 보는 주변 풍경은 육지에서 보는 풍경과 또 다르다.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낚시꾼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오리들이 활개를 친다. 한가로운 호숫가에서 노니는 오리들. 하지만 수면 아래서 오리의 발은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 내면적으로 치열할지라도 겉으로는 유유자적한 오리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인적이 뜸한 탓에 나룻배도 한가롭다. 낚시꾼들이 호수한 좌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룻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호수를 양편으로 가르며 나룻배로 이동하는 것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어디건 다리가 놓여 있고 배가 필요할지라도 모터를 이용한 배들이 대부분이다. 심신이 피로한 사람은 고삼 호수에 와볼 일이다. 고요하고 호젓한 풍경에 기대어 있다 보면 온갖 시름이 거치는 듯하다. 푸른 호수 위에 떠있는 좌대들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몸으로 서있는 나무들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풍광이다.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을 듯 넉넉한 호수 주변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호수를 닮아 넓고 고요해진다. 바람에 몸을 맡긴 억새와 갈대 역시 호수를 닮은 듯 온화하며 평화롭다. 고삼 호수에는 세상의 소음이 없다. 세상의 소음이 물러난 자리엔 바람소리, 새소리, 물결 소리만이 가득하다. 정지된 듯 고요한 나무. 하지만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다. 호수는 바다처럼 몰아치지 않는다. 강처럼 흘러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호수는 바다처럼 넓으면서도 강처럼 정겹다.
석양역 호수는 마음껏 멋을 내본다.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오갔던 나룻배에는 먼지만이 가득하다. 찾아주는 이 없는 나룻배는 쓸쓸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것이다. 봄이 되면 호수에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을 것이며 좌대에도 낚시꾼들이 가득할 것이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기 위해 자연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다.